총장님께서 지금 단상에 네. 서주셨네요. 네, 이제 네. 총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서 여러 번 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 그 마찬가지였는데 그중에 가장 큰 제 인생에 고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잘 나갈 때였어요. 30대 초반이었고 누가 보기에도 그 성공적인 길에서 잘 나갈 때였었죠. 그런데 저한테 문득 그 어떤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 회의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졌던 회의 중에서 가장 큰 회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했습니다. 그때까지 잘 나가고 있고 남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나는 그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 회의로 인해서 그때까지 살아온 제 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게 아니라 남이 하고 싶은 일, 내 주위에서 했으면 하는 일,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제 결론은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까지 제가 비교적 성공적인 길을 남들이 보기에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도전들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과 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이고 내가 보기에도 성공적인 길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는 시도를 그때부터 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여러분보다 되게 몇 살 많았을 때는 나이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와 같은 제 결심은 그 후 몇 년 동안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회의가 없었더라면 그런 동기부여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웠을 거예요. 남이 하고 싶은 일하고 산다면 그게 내 인생일까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남의 인생 사느냐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 하고 싶은 일하고 사는 게 자기 인생일지 모르죠.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이, 우리 대학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남의 생각과 우리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와서 1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총장 빵 행사까지 포함하자면 아주 짧은 시간에만 학생들까지 포함하자면 연 인원으로 한 8,000명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120명 오늘 도전학교 참여한 학생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은 저와 직접 컨설팅도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도전하지 않고 용감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취업난,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학생들과 만나면서 내가 얘기한 두 가지의 그 생각이,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청년들은 꿈이 없고 도전하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눈높이 같이 해서 대화를 나눌 적에 나는 우리 학생들 속에 오롯이 있는 청년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120명 도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 가장 좋은 에비던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꿈이 없고 도전이 없고 용감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지난번 여러 과정을 통해서 42개 팀 120명의 학생들 만나면서 전화 우리 교수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놀랬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로 튀는 생각도 하고 있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청년 정신은 오롯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잘 발현이 되지 않을 뿐이지요. 두 번째, 여러분이 겪고 있는 취업이나 질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 탓입니까? 여러분 스펙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스카이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깰 수 있는 잠재력을 논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탓도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꿈을 찾기 위해서 또는 그와 같은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청년정신이 오롯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난 1년 동안 특히 우리 도전학기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탓이 아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을 찾기 위한 꿈을 찾기 위해서 도전을 한다. 여러분들이 도전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꿈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나는 바로 찾지 않기를 사실은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도전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과 실패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 정말 하고 싶으신 것에 대한 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도전학기를 시작하게 된 첫 시작의 출발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한 도전을 하게 하자는 것이었죠. 옛날에 어떤 왕이 살았습니다. 왕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공주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왕이 방을 붙였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는 사람은 부마로 삼고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아주 먼 나라에 있던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큰 형은 천리를 내다보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는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나르는 양탕자를 갖고 있었어요. 셋째는 누구든지 어떤 병을 걸리든지 먹으면 낫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큰 형이 천리 바깥으로 떨어진 그 왕국에서 벌어진 일을 망원경으로 보고 둘째 형이 양탄자를 제공해서 셋이 날아가서 그 공주에게 셋째 가지고 있는 사과를 먹이고 그 공주를 살려냈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죠. 자기 딸을 구해준 사람이 세 명이나 있어요. 누구한테 자기 딸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뭘까요? 하늘? 답이 뭘까요? 답은 셋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환경이나 양탄자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사과는 어떻게 됐죠? 공주가 먹어서 없어졌죠. 그 기회비용을 가장 많이 치른 사람은 셋째 아들이죠. 그게 이 동화의 스토리입니다. 청춘은 뭘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셋째 아들이지만 나는 사실은 어쩌면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천리를 담은 만환경이나 하늘을 아는 양탄자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청춘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학기에서 하려고 하는 일에 이제 다음 학기, 이번 학기 동안에 열심히 헌신하고 디보션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하고자 하는 거는 셋째 아들처럼 먹어서 없어진 사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꿈을 열심히 추구하는데 또 편하게 꿈을 바꿀 수 있어요. 마치 공주를 살렸지만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만환경과 양탄자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청춘은 화수분 같아요. 나이가 젊다고 청춘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청춘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나 우리 학장님들이나 우리 카스에서 사장님도 오셨는데 이런 분들 중에도 청춘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청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젊음과 청춘은 지금 얘기하는 동화의 비유처럼 한번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채워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채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학기를 통해서 그런 청춘의 좋은 시기에서 죽을 때까지 청춘이 되도록 지금 하고 싶을 때 열심히 디보션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다가 좌절하고 아니다 싶으면 꿈을 바꾸십시오.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는 좋은 뱃상어를 만들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파도치는 바다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등 떠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파도치는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죠. 저 파도치는 바다에 십창에 나가기 바랍니다. 혹시 가다가 빠지면 우리가 구해주겠습니다. 아주대께서 구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파도치는 바다에 나가서 노 저어보고 짠물도 먹어보고 물에도 빠져보십시오. 대신에 우리 학교가 도전학기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바닷물에 빠져도 우리가 구해주고 다시 노를 맡길 겁니다. 그래서 그 파도치는 바다에 나가서 노를 열심히 져가지고 정말 훌륭한 뱃사공이 돼서 여러분 인생의 항해 또 우리 사회와 우리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바다에서의 항해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하고 여러분 열심히 응원합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전폭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대신에 열심히 하십시오. 대충 하지 말고 나를 바쳐가지고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죠? 네. 약속할 수 있죠? 네. 자,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총장님의 축하 네. 메시지였습니다. 아, 야, 총장님 축하 메시지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에요. 네,